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이 불안하다는 뜻인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수급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을 보면 지난 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전체 수급자의 8.5%였고 2010년 9.2%, 2012년 11.7%, 2013년 14.2%, 그리고 지난해는 14.8%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가 인구 100명당 15명이 조기연금 수급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기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조기연금 수급자들에게 당장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넘을 수 있는 복지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전남도 등 16개 광역시도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달리 경기도만 유일하게 삭감된 예산으로 경기도의회 김광성 의원은 경기도지사와 공무원들은 전국 최하위 장애인 복지 수준에 대해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기간 중 5회 내외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지만 임신부 한 명당 평균 10회 이상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생애 주기별 필수 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어를 독립된 언어로 인정하는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농인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인들은 교육과 취업,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고 있다며 수어를 음성언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한국수어법이 제정돼 농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한국수어법은 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국회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논의를 통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서 제6회 장애인 먼저 실천 증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광주광역시 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을 실천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장병환 본부장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배려가 부족하다며 사랑의 온도를 높여 장애인이 소외감을 느끼는 마음의 턱을 없애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시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전문 교육재활센터인 설립원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김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국내 최초 시각 중복장애인의 전문 교육재활기관인 설립원 학습지원센터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열린 설립원 학습지원센터 개관식에서는 센터의 설립을 기념해 감사예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김선태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인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립원 학습지원센터는 시각중복장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교육재활기관으로
시각중복장애인들을 원만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설립됐습니다. 이 아동들이 단순한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재활 훈련들을 꾸준히 실시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게 된 센터입니다. 설립원 학습지원센터는 앞으로 5세부터 7세의 시각장애 유아를 위한 조기 교육 지원 사업, 20세부터 30세의 시각중복장애 성인에게 일상생활 및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응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지연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가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열렸는데요. 따뜻한 나눔이 있는 그곳, 최현미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잔디광장에 모인 250여 명의 봉사자들. 김장을 담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잘 절인 배추를 천연 양념으로 꽉꽉 채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경기도 내 다문화 가정 주부들도 김장 봉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 가족처럼 하니까 너무 재밌고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먹을 버튼은 너무 맛있으니까 아마 할머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담근 김치가 모두 4천여 포기. 추운 날씨에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맛있게 먹을 어려운 이웃들 생각에 즐겁기만 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지만은 굉장히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김치를 나눠드려가지고 또 올 겨울 좀 따뜻하게 이렇게 나시고 더욱더 힘내셔가지고. 사랑으로 담근 김치는 독거노인과 복지시설 등 도내 어려운 이웃 1200세대에 전해졌습니다. 김치를 받은 이들도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랑과 정성 가득 든 김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때도 먹고 또 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추워진 날씨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최성시장이 프랑스 최대 사회적 기업인 그룹 SOS를 찾아 고양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프랑스 최대 사회적 기업인 그룹 SOS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그룹 SOS 임직원들과 직접 만나 사회적 경제의 실현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약간의 사회적 기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잘 몰라서. 그룹 SOS는 고양시와의 구체적인 협력을 위해 11월 중 고양시를 방문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유럽 방문길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모터쇼인 2016 아시아 SM 모터쇼를 경기도 고양시에 유치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자동차 튜닝 모터쇼를 유치하게 돼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독일의 태양광 도시로 유명한 켈젠 키르헨쉬를 방문해 두 도시 간의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청 정문에서 장애인 학교 폭력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 남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허리에 담뱃불로 지짐을 당했지만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13일부터 이틀간 제16회 전국장애인 지도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취업 생산품 판매 홍보 박람회가 오는 14일 포항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인업체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참가하며 이외에도 장애인 혈압, 당뇨검사, 임의용 서비스,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됩니다. 사랑의 달팽이의 제10회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은 청각장애 유소년 연주단으로 이날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 등 국내 음악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경남도 내 4개 시군이 수상했습니다. 먼저 합천군은 시군 부문에서 전국 1위인 금상을, 함양군 안심마을이 소득체험 부문에서 은상을, 함안군 강주마을이 경관 환경 부문의 동상을, 거창군 오산마을이 문화복지 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1072호 장애인신문의 첫 번째 기사는 장애계단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이를 대신할 장애 판정 체계에 대한 개편 연구 결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개편안에 참가한 한신대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사회 환경적 요인과 욕구 등이 반영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장애계는 지금은 장애인 등록제를 포함한 전체 장애 유형에 대한 논의가 우선대한다며 판정 도구가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인강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장애계 단체와 인강원의 자녀들이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호소가 뒤섞였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강재단 법인 이사진에 대한 전원 해임 명령과 인강원 폐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강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시 행정조치에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인천에서 진행된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각 종목별 명장면 사진이 실렸습니다. 종합 우승은 경기도가 차지한 가운데 육상과 양궁, 휠체어 댄스 스포츠, 농구 등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어느 날 계단 대신 설치된 작은 경사로. 경사로 덕분에 조금씩 변한 일상. 어머니는 유모차에 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지 않게 되었다. 할머니는 보행기구를 좀 더 편히 사용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계단을 못 보고 넘어지는 일도 없어졌다. 남학생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것은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 덕분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작은 관심,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경사로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모습. 만화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그런데요.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특별하고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